오늘은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럼 뭐겠어요? 성령 강림주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은 좀 주안점을 두는데 승천은 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매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승천은 사도신경에는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할 때는 승천은 얘기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길,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죽으심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만 알지 않기로 했지, 승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거든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리는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곤충,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그 머리, 가슴, 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습니다. 머리, 가슴, 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인간도 영혼 육이냐, 또는 영혼과 육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교리 역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육신이었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을 빼버리면 승천이 없고, 승천이 없으면 좌정하심이 없고, 좌정하심이 없으면 마지막 날까지 다스림이 없으며 재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셨다가, 우리가 그거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승천에 대한 의미를 좀잘 보기 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난 것만 내가 알고 전하기로 했지, 너희들 지금 분파가 많구나, 누구파 누구파가 많구나,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거야 라는 사도의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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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는 대속의 피 흘림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있을 수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예비적인 고찰은, 이 승천이 역사적이야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이제 좀 질문이 많아지시는 분들은 봤어요? 이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것은 믿지 않겠어. 그러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끝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볼게요. 24장 50절부터 5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야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증거와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임함이지, 승천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보세요. 52절. 승천을 보니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절과 51절과 52절에 그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들. 53절이 없는 것을 메우려고 50절에 두 번이나 그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51절도 그들. 52절에도 그들. 여러분, 증인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재판석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결할 때에 증인을 소환하잖아요. 증인은 대단히 중요한 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28장도 볼게요. 16절부터
17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16, 17절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열한 제자만 있었느냐 아니면 사람들 여러 사람들도 있었느냐 논의가 있으나 분명히 증인들 앞에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희한하죠. 부활은 감추어져 있어요.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했는지 안 보여줘. 물론 무덤 안에 있긴 했지만 하여튼 안 보여줘요. 성육신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봤어요. 그러나 승천은 대단히 그거에 비하면 공개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증인이 있다는 것은 증거가 됩니다. 승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부활과 마찬가지로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플라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쫄면 안 돼요. 기독교 변증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는 same foundation, 같은 토대 위에 서로를 세워놔야 됩니다. 자, 당신께서 제게 승천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대라 하시는군요. 그리고 예수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지 저에게 증거를 대라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있는지 증거를 대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말씀드릴 터인데 그 이전에 저도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충분한 증거를 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대셔야 됩니다. 수천 개의 파피루스와 수억 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같은 파운데이션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변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연이 아니고 역사는 순환되지도 않는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구체적인 지점을 향해 오늘 본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리라 너희 앞에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이 구체적인 지점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천의 역사성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사람이 공중에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템포 96짜리 곡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보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럼 잠깐 놓고 나는 가서 밥 해가지고 먹어요. 그 96의 템포에 지배받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의 법칙을 만드셨으나 만드신 분이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것은 조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의 상황을 만들어요. 이 팀과 저 팀이 싸웁니다. 근데 엄마가 불러가지고 잠깐 놓았다가 다시 내 방에 가요. 나는 그 전투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법칙 위에 계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과연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죠.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구름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위에 밑줄 치셔야 돼요. 구름 애가 아닙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서, 즉 구름이 예수님을 모셔간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못 보이게 하려고 구름에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무엇입니까?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 바로 그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왔던 바로 그 구름 기둥, 바로 그 구름입니다. 성전을 봉헌했을 때 성전에 임했던 바로 그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가셨다는 것은 친히 그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오르신 하늘이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참 하늘임을 가르쳐줍니다. 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가셔서 거기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없으니까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 같이 볼까요?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게 바로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 예수님을 모셔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운 것이죠. 구약의 중보자 모세는 그 영광의 구름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신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그 영광의 구름에 쌓여 하늘 성소에, 회막에, 하늘 회막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예수님,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 중 하나예요. 가셨다는 것은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 했는데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좀 일부를 볼게요. 자, 우리가 승천의 역사성도 다루었고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구름이 쉐키나의 구름이란 것도 봤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큰 중보자라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럼 승천이 우리 교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시편 68편을 인용하는데 8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은 대적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면 반드시 그가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4장 8절 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해 시편 기자도 예언했는데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신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자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수종자는 직분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교회 같은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은사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바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 그게 뭐 선물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돈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제 오른팔을 걸고 맹세하는데 100%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커지고 많아지고 부유하고 편해지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주님은 진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사도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사후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은 이제 싫지 않았고 승천에 대한 요리문답을 한번 여러분과 상고해보고 싶어요. 먼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46에서 48문부터 봅니다. 제가 질문할 터인 여러분 생각하면서 답해주세요.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펜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 밑줄을 치세요. 이거 그냥 요리문답 작성자 자칼 우르시누스가 그냥 좋을 때로 쓴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 그거를 반복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암송성구에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간다. 승천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체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과 영원히 같이 있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몸은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란 것은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에이, 예수님은 신성으로 온 천하에 충만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 신앙 고백으로 받는 칼케돈 신조는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지만 이 두 본성은 분리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옳지 않아요. 그분이 올라가시는 게 유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 안 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든 설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계속 비행기표를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보 일면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부활체로 승천하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 까닭의 영으로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47문 제가 질문할 테니 답해보세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48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칼케돈 신조의 보편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왜 실었느냐? 당시에 16세기에 이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과의 논쟁 가운데 이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승천의 네 가지 유익을 49문에 나타내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유익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첫째만 볼게요. 첫째만. 대언자. 대언자. 대언자는 변호사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전임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피 흘려 싸우니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까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찾아볼게요. 베드로 다음에 요한일서 자, 요리문답에서 대언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앞에 누가 있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참으세요가 아니라 당당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위해 제가 피 흘렸으니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항상
그리스도를 렌즈로 끼셔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사실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언제 얘기합니까?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그래놓고 자주 잊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부모는 예수 안 믿고요. 내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요.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안 믿는데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줍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줘요. 이게 우리의 큰 백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 우리가 돈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기도해 준다는 것은 가장 큰 도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려고 승천하셨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둘째도 한번 볼게요. 둘째, 49문의 둘째 시작.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거보다 복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있죠. 우리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20절, 1장 20절이에요. 이거 아주 몇 번 우리 암송송구로 했는데 이거는 별표를 해놓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뭐가 하늘에 앉히운 자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너는 참 아름답다. 이미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봤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도 얘기하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대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분만 안녕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같이 하늘에 올리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승천 자체가 보증이요. 짝이 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마치 약혼 시대 남녀가 반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이 약속이 참인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나의 삶의 터전, 즉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까닭에 나의 지위가 하늘에 안 치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기다려. 너 기다려. 자, 오늘 본문 못 보신 분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억압적인 가르침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당장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뭐라도 좀 해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을 받느냐? 기쁨이 있느냐? 뭐라도 하고 싶지? 주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지 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아니요. 주님은 기다리라 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8절 보세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 수동태로 피동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올리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니 무엇을 그렇게 조급해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와 그분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유기적인 신적 필연성이 있어요. 주님은요, 너 어떻게든 내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기도문과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하죠.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로 찬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어떤 기도가 필연적으로 이어집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또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온전히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욕구가 바뀌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해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아릅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주께 맡겨요.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 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 필연성이 있어요. 대충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인간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 안 믿고도 이거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 뭐가 있어요? 한 분 하나님만 모셔라. 우상 버려라. 너의 하나님 앞에만 부복해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증인 노릇하는 거, 증인인 척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아니요. 그래도 옳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흥인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세요. 승천하신 주님은 맡기고 기다리라 하세요. 승천하신 주님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셔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되게 엉뚱한, 뚱딴지 같은 대답이 나와요. 6절과 7절인데요.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라에 대해 물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라에 대해 물어봐요. 이거 궁금하겠죠? 아주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언제 로마 무너지고 우리 독립합니까? 이거예요. 그죠? 언제처럼 다윗 때처럼 융성한 나라가 됩니까? 이게 지금 급한 거예요. 진짜 급한 문제. 근데 예수님은 똥단지 같은 대답하세요. 시작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를 물어보는데 주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주님을 기다려. 그러면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기다리며 기도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소진시켜요. 특별히 우리 주변을 봅니다. 힘에 진하게 열심히 사는데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를 물으면 행복해지고 싶대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행복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에 진하게 진을 빼며 소진하는 자들, 나가 떨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절 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충만을 임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바 권능 아니에요? 실제 바로 그 힘 아니에요? 척하는 거 말고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바로 그 힘. 주임을 기다리는 바로 그 인내. 그게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봐 봐요. 내 속에서는 그걸 나올 수가 없어요. 난 못 기다리고 나는 조급하고 난 내 방법이 항상 앞에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올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 이제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것에 휘달리는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에 걱정하는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를 증인 삼아 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로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합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다. 한두 가지면 족하다. 좋은 것을 택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과 승천하여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는 것을 믿고 든든하게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은 것도 주님이 힘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고 현재 내 상황도 주님의 최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승천하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눈앞에서 떠나가요. 아쉽잖아요. 근데 다시 오셔요.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다 같이 데리고 같이 오신대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때까지 승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 힘을 성령 안에서 받아서 힘있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으니 승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능력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리신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재림의 날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믿습니다. 당장 주님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신 것은 아쉽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 만날 날이 있고 또 주님이 데리고 올 성도들을 만날 그때가 있음에 기대가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유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에 저희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에 앉히신 자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끔 저희 뒤로 물러갑니다. 믿음도 떨어질 때 많습니다. 그때 승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저희를 붙드사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덧니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눈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필요한 힘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